오과 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주 연문 장전산고의 기록에 나와 있고요. 이규경의 저자입니다. 19세기고요. 모과 즉 모과장 이렇게도 불리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모과 하나를 윗부분을 잘라내고 속은 파내어 꿀을 넣은 다음 자른 윗부분을 다시 덮고 대나무 꼬챙이로 고정한다. 시루에 얹어 말랑말랑하게 찐후 속에 꿀은 버리고 모과 껍질은 제거하지 않는다. 별도로 끓인 꿀 0.5전과 생강즙을 약간 넣어 진흙처럼 진 익혀서 끓인 물큰 사발 세 사발이 섞는다. 체에 걸러 찌꺼기를 걸러내고 거른즙을 병에 넣어 우물 바닥에 담가 보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입니다. 1번부터 7번까지 있습니다. 1. 모과는 윗부분을 도려낸다. 2. 모과 안에 있는 시방과 과육을 어느 정도 제거하고 꿀을 넣는다. 3. 도려낸 윗부분을 뚜껑으로 사용하여 대나무 꼬챙이로 고정한다. 4. 시루에 3의 모과를 얹혀 껍질이 물러질 정도로 찐다. 5. 모과 속에 있는 꿀은 버리고 새로운 꿀 0.5전과 생강즙을 약간 넣어 짓 익인다. 6. 5의 모과에 끓인 물세큰 사발을 혼합한다. 7. 모과 찌꺼기를 걸러내고 병에 담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 기기는 대나무 꼬챙이, 시루, 병이 되겠습니다.